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8월 3일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일 제약, 요거 상한가 풀리는 거 확인하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마이너스 한뭐 5, 6%, 7%요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2차 매수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매입 금액 자체가 보시면 9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매입 금액이 좀 컸습니다. 700만 원.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1, 2차 매수까지 다 진행을 한 종목을 오늘 이제 상가 가서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풀린 거 보고 바로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뭐좀 아쉽죠? 상가 좀 힘이 셌는데 아무래도 앞에 물려있던 그 물량들이 개미들이 이제 뭐 파는 물량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3일 제약은 아직 그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내려오면 한번더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축하 말씀드립니다. 역시 뭐제 종목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추천주를 드리면서 제 종목들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예,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분도 뭐 어떤 그못 파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뭐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늦게 보실까봐 오늘도 그 엊그제도 컨타매트릭스 늦게 봐가지고 이렇게 고가에 못 파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EID 오랜만에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EID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뉴스가 안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뉴스가 없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자, EID. 뉴스 EID 검색을 했을 때 뉴스 보면은 옛날 게 오히려 나와.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게 오히려 최근 뉴스가 나는 삭제된 건가 싶더라고. 최신으로 딱 해도 없습니다. 이 만수르 관련된 뉴스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하나 나오고 이후에 뭐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세력들이 약간 조금 개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조금 밑으로 이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뉴스가 그렇게 많았는데 굉장히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한두 개밖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을 삭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EID 같은 경우는 조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화전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국내 대량 생산한다. 근데 지금 뭐 종목 토론실 같은 데를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뭐, 조금 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하 본격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찬티가 많다 그러면은 주가를 강제로 조금 하락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국 코러스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코러스 이거 장외 주식이죠. 5주 최저가 기록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뭐 5주가 거래가 됐단 얘기인가요? 어쨌든 한국 코러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이것도 보면은 7월 13일 지금 벌써 8월 3일이거든요. 근데 뭐 없어. 네, 7월 달 이후로 내용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줄어들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같으면은 EID 이제 공략 안 합니다. 예, 공략을 하기가 조금 예, 뭐한 상황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은 더 올라갈 자리가 보이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약간 하락으로 EID를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결국 마의, 여기 이 구간,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타원형 여기를 뚫지 못하고, 예, 한번 쉬었다 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 못 뜯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저는 1차 500원 생각하는데, 500원은 이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으로 한번 쭉 빠졌다가 갈 거예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500원 이탈 나오면, 그 다음 400원. 예, 400원 가량을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좀 쉬었다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일단 제 기준에 EID라는 종목이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엔 또 어떨지 모르죠.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일단은 확신이 들어야 회원분들께도 추천을 하고 이럴 텐데, 제가 일단 확신이 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EID는 조금 좋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EID, 이트론, 이화전기, 또뭐 있어? 얘네 뭐 계열사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회사가 많이 엮여 있으면
이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EDT하고 EQ셀 다 엮여 있거든. EQ셀은 거의 다 거래정지죠. EDT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조금 있고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야, EDT 경영권 해결되더니 완전 올려버리네. 이거 이화전기 측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불꽃으로 이거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DR 인터내셔널 얘는 없는. 어쨌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로 EID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매수를 당분간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수도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밑으로 다 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가 버텨줬는데 이게 횡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승하기 전에 밑으로 훅 뺐다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히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3일 제약,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